그냥 이렇게 끊어져서 그냥 먹어. 숟가락에 올려 먹어. 저기다. 형아지 여기다. 형아지 여기 내 거 아니야? 한 번 더 먹고. 아 프리카는 여기 있지? 제 식탁 위에 이질적인 존재. 근데 뭔데 책 뭐야? 힘이 붙어 있는 거 좋아. 응? 수학. 응? 수학. 소학? 소학? 소학 대학? 그 소학이요? 네. 이야, 오 진짜 조선시대 선비처럼. 이야. 전에 학교에서 추천 도서로 한번 소학을 읽어보게 됐는데 그때 거는 약간 초등학생용 소학이었고 지금 갖고 있는 소학은 어른용인 것 같아요. 그거는 학교의 책이니까 제 거로도 한번 사고 싶어서 사게 됐어요. 책이 되게 너무 두꺼운데? 아들 책에 아빠가 놀라시네. 소학 제사.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고 여름이 되면 자라고 가을이 되면 성숙하고 저걸 읽으면서 인상 깊었다고. 그러다. 아빠 그 여기 책에서 부모한테 잘못을 일러줬는데 부모가 싫어하면서 매질을 해도 공경하라고 공경하고 효도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자식이지만 너무 부모가 피나게 매질까지 하는데 공경과 효도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게 좀 그래? 아침부터 소학의 주제로 이야기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애정이 있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가르침의 일종으로 매를 생각하니까 매도 사랑의 매라고 사랑의 매라고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표정 봐.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나 봐요. 옛 이야기니까. 그렇죠. 부모가 이렇게 때리면 부모 마음은 어떻겠어? 아프겠지. 근데 사람이 때로는 말로 했을 때도 잘 들을 수도 있지만 또 그거 다 안 될 때가 있거든.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좀 강하게 지금 내 말 듣고 있어. 요즘 주로 읽는 책은 명작 중에서 많이 읽는데 몬테크리스토 백작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고 파우스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신이라고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주 읽는 게 15소년 포르기 있어요.